미노리야. 슬로돈. 꽃이 볼 때까지 발길을 조절하세요. 이런 거 보통 좀 밝게 하는 게더잘 보이더라. 라메즈 연역 1203년, 신성한 라메즈 왕국이 사악한 마법과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된건 금지된 음식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몇주후 왕국을 다스리던 공주들이 이단에 납치되어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포로로? 아니. 그리하여 필사적으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수녀 원정대가 수도로 파견되었다. 교회는 이 수녀들이 마녀의 위협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단에 맞서 승리할 유일한 희망은 그들의 신앙 신뿐이다. 마녀의 시체. 다른 수녀님들도 근처에 있을 거야. 서둘러야겠어. 마녀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정화해야 해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크소울의 그 능력치에 올려주는 포지션인가? 낙사해보자. 뭔가 다른 게 있군. 평타가 되게 빠르네. 마녀의 하수인 같은 건가? 비밀길이 있네. 실버 코인. 이러면 정신 나간 놈처럼 벽 치고 다녀야 되잖아. 저희도 수상하다. 모든 벽이 수상해진다, 이러면. 향로 태우기, 향료 태우기. 지정된 곳에서만 아닌가? 그냥 에스트 아냐 저거? 회피. 두대 맞으면 죽네. 전투 시스템은 비슷하네. 똑같네. 여긴 안전한 것 같네요, 세밀라 수녀님. 쉬다 갈까요? 왜 그러시죠? 무서워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우리를 믿어요. 그군요. 잉크병, 화톡불. 이게 페리구나.
방향키 없이 회피. 한번 해볼까? 올. 벽 때려야 돼, 벽. 수년인 거야, 대박.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와, 대화도 할 수 있어.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타이밍을 맞춰 카운터를 치세요. 아, 잠깐만. 아니, 이런. 기다려. 아, 잠깐만. 공격 엄청 느리네. 야, 더 빨리 때려. 패리할 때는 늦게 때리는 애보다, 아니, 빨리 때리는 애보다 늦게 때리는 애가 더 힘들더라. 오른쪽 밑에부터 가볼까? 죽었어. 아까 빨간 애들이 많이 오겠지? 뭐야? 뭐야? 오야. 쥐새끼처럼 구석에 몰렸군, 공주. 이제 순순히 닥쳐라. 교단의 의복을 입고선 명예를 더럽히다니. 아야. 뭐지? 수녀들이 더 있을 줄은 몰랐네. 이게 바로 너희 폐하의 모습이다. 이 여자를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겠지. 산채로 태워버려라. 어서 해봐. 저 둘을 맡겨도 되겠지? 맡겨만 줘. 캐캐캐. 아니 갑자기 캐캐캐 하고 웃는다고? 아 잠깐만. 잠만요. 패턴을 알아야죠, 선생님. 도트릴 때보다 직관성 더 떨어지네. 이거 모모도라 후속작이면은 노이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저장 없이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패링 하겠다고 나대지 말고 회피나 잘할까? 근데 회피만 해도 어려울 거야. 암튼. 뭐지? 아, 이런. 일단 패턴부터 좀 보자. 패턴은 쉽네. 사우라요.
카드 하려다가 실수로 굴러버렸네. 이거 아 그래. 저거 있네. 닿으면 데미지 있는 거. 다시 하자. 아 노이트 하지 말까 근데. 근데 이거 노이트 부상이 있긴 있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할까. 아 노이트 하고 싶긴 한데 페링 연습 노이트 고 고고 기억 기억 저런 패턴이 아 잠깐만 아이 세상 바닥 패턴은 또 패링이 안 되나 보네. 높이격 부상 그게 뭐라고. 이거 좀 게임을 게임에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2회차에 넣든 가야지. 사악한 놈들. 이번에 어쨌든 맞지 말자. 보상수냐? 주는 거 맞아? 차가운 향료 획득. 마녀가 정화되었습니다. 두들겨 패면 정화가 되는구나. 지식이 늘었다. 어서오세요. 하긴 빨래할 때도 두들겨 패면 정화되잖아. 똑같은 건가 봐. 다친 데는 없으세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명령을 따르고 있나 보군요. 이단 재판소의 일원인가요? 프란 수녀입니다. 이쪽은 세밀라 수녀님이세요. 싸움을 잘하시네요. 평범한 마녀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몇 명 더 있죠. 조심해야 해요. 의식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왜 그것만 쳐다봐. 절 구해주셨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어요. 도서관으로 가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죠. 어디 있습니까 피하? 어서오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매복을 조심하세요. 시체를 봤어요. 매복이라니. 새로운 대화 이용 가능. 공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안전한 곳에 모시러 가죠. 아, 잘못 눌렀다. 아이템. 뭐 얻었다며. 나이도 나온다. 나이가 얼마 안 됐구만. 24. 공주들 중 장녀. 공주가 흐느껴 울 때면 머리에서 잔가지와 이파리가 싹을 틔운다. 드루이드야? 동생인 포에메 공주는 모두를 배신하고 마녀와 손을 잡았다. 세밀라, 낮잠을 좋아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산채로 불태워졌다.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성직자 일을 하게 됐다. 주인공 되게 불쌍하네. 젊은 조수다. 의식을 더 갈고 닦는다.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후덜덜. 판타지에서 교회 나오면 다 마탱이 익한 교회들이지. 스탯. 도전거지. 여깄다. 타격을 받지 않고 주요적 한 마리를 처치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높이격 만들어놨어. 공격 시 얼음 피해가 추가됩니다. 아 뭐야. 아, 높이격 하라는데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나쁜 놈들. 기록되었습니다. 내기 피해 추가돼서 엄청 세졌다. 그래도 이 게임은 지도가 있어서 좋네요. 지도 없는 게임은 반성해야 됩니다. 해골도 부술 수 있네. 기록 15 획득. 이런 거 읽어줘야 돼. 스토리 나오. 올라비데. 비의 도시의 올라비데는 화이트 체플린은 이민자 모도시다. 가뭄으로 인한 고생으로 다른 곳에서 온 여행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현지 수녀들은 1년 내내 몰아치는 폭풍우를 극도로 싫어한다. 1년 동안 비 오면 짜증나긴 하겠다. 네, 완전 다크소울식 진행이네요. 이거 일기장. 십자가. 복사 잡으면 열쇠 주고 이러시겠지? 어우씨, 맞을 뻔했다. 향료 교체도 빠르게 할 수 있는 향료. 이거 뭐야? 이거 확인하려고. 버튼이 뭐지? 백색 향료 획득. 작은 발사체가 생성됩니다. 오호.
이렇게 하는 거구만. 블러드본처럼 이걸로도 페링이 될까? 아씨, 저기 비밀벽인 줄 알았어. 요런 게임하면 의심병이 끝도 없어. 시체가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이거 왜 조사가 안 돼? 때리는 건가? 아하. 무력으로 해결하는 거구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이씨. 스토리 생각해보면은 뭐 대단한 거 없을 텐데, 아마. 스토리에 중점을 둔 게임이 아닐 텐데. 기록 획득. 신성한 기관. 화이트 채플은 도시에 위치해 있다. 강력한 존재다. 대주교가 운영하고 있다.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보상을 따를 것을 약속한다. 복종하지 않는 시민들은 이단으로 여겨지게 된다. 산채로 태워버린다. 너무 무섭구만. 산채로 불태워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엘리베이터? 에, 벽 때리면서 다녀야 돼. 보기에 정신사납지만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도 바로 가기 단축이 없나? 처음 오는 길이네. 아, 안 돼. 누구야, 이 사진? 규칙에 따라 고백하자면 순종과 순결에 대한 맹세를 어겼습니다. 이를 뉘우치고 싶습니다, 수녀원장님. 어허. 그럼 안 돼. 지도. 실버 코인. 그럴 수도 있지. 높이격 보상이 달달하긴 하네. 엄청 세네. 알고 보면 높이격 보상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도서관이 나와요. 따라오세요.
무사히 도착했네요. 이곳이 바로 비밀 도서관입니다. 몸을 숨기는 은신처죠. 안전을 위해 여기 있을게요. 눈보라가 저희를 덮쳐 흩어지게 되었죠. 야, 왜 말을 끊어? 거만하구만. 다른 소녀님들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하네요. 자신을 신께 바친 자들의 피로 얼룩이 잊었어요. 적을 상대할 수 없었죠. 어둠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포에메를 멈춰주세요. 제게 저주를 건 게 제 동생입니다.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죠? 검은 옷을 입고 있던 그 여자, 교회의 반역자예요. 그녀를 찾아서 물어보세요. 저희와 협력하려 할까요? 소녀님들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대화 수단이 있죠. 혀에 독성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혀에 독성이 있는지 알았지? 기본 전투 기술. 검과 십자가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탯에 따라 피해량이 달라집니다. 기절 피해가 입혀집니다. 그러기. 적이 공격 중일 때 받거나 기절 상태에서 얻으면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카운터가 있네. 두 배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그렇구만. 카운터 공격이 발동됩니다. 일부는 카운터할 수 없습니다. 회피는 확실합니다. 전투 경험치를 얻습니다. 상태 이상은 점차 사라집니다. 저주는 피해량이 감소하고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침묵은 향료 사용 불가입니다. 빠르게 다음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달아 근접 공격 후 향료를 태우세요. 떨어질 때 구르기를 쓰세요. 안 되는데? 바닥에 닿을 때? 높은 곳에서 얘기하는 건가? 특정 공격과 향료는 면역 상태가 됩니다. 어서와요. 할인하예요. 관리자예요. 섬은 위험해요. 팝니다. 적을 처치할 때마다 회복합니다. HP가 불필 때 발사체를 생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는 백이의 아가씨였죠. 그래요? 내 체력이 불필 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상대방 체력 얘기야? 사용자. 화톡불 어디냐? 저장 안 하고 죽으면은 여기 있네. 잠겼습니다.
2D로 만들어줘요. 코인 하나 더 모아야 향료 사는데. 저것도 잡자 그냥. 실버 코인 액땜. 마녀 언어의 번역본.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주기만을 바라며 몸을 씻는다. 아이 뭐야? 놀래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나? 대성당 열쇠. 오른쪽 저 열쇠가. 자네. 민달팽이. 잠깐만, 나 저장 아까 하긴 했는데 거기까지 돌아가야 돼? 야, 뭔데 너. 야, 딱 봐도 이거 변신각이네 이거. 아니구나. 여러 마리 나오네. 아, 이거는 보스전 아니겠지? 아 뭐야 아이 아 보이잖아. 방금 거 또 노데미지가 있으려나? 기록되었습니다. 너무 쉽던데. 아까 왔던 길이네. 이제 열 수 있으니까 열 수 있나? 이거 애들 움직임이 잘 안 보인다. 어디로 가야 되지? 2단 점프 있으면 좋겠다. 열리나? 아, 이거 길 찾기 좀 힘들겠다는 예감이 드네. 아아 얘네들 잘 안보여. 조심 좀 해야겠다.
괜히 구르고 다니지 말고. 다른 방에 있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했습니다. 국화 향료. 번개 공격이 생성됩니다. 어이씨. 얘네들 속성도 있더만. 있나 보구만. 아이 뭔 수녀가 맹독숭이야? 왜 이렇게 굴러다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모션 봐. 잠겼습니다. 충전 공격을 얻었습니다. 헤비 스러스트. 이거 사용의 수는 때리면 차나. 잠겼습니다. 9월 9일 베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이 아닐까 생각되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9월 9일일 수도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이따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이거 왜 또 뜨지? 아, 에디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뜰 때가 된 거 아닐까요? 9개월 구독을. 아, 보스 엔진아 뭐냐? 이거 맵이 생각보다 좀. 나 이거 와본 적 있는 길 아니야? 아닌데 처음 보는데. 이 게임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안 줘? 아이씨. 끝에 걸쳐야 되나? 아 이렇게 천천히. 별향 획득. 아 잘못 눌렀다. 일시적으로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10%. 아, 보스전. 아! 이건 가드해야 되나 보네. 아이 뭐야 이게. 아니 언제가 돼야 되지 저거. 아 잠깐만 이거 지도 보기 너무 불편한데.
아, 세이브 너무 역겨운데, 잠깐만. 이런 세이브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아, 맞았네. 얘는 근데 보스 아닌 것 같은데. 보스는 밑에 에너지 뜨는 애만 보스 아니야. 얘는 보상 없겠지. 아, 두번 막을 수 있나 저거? 이걸 또 먹어야 돼? 엄청 굴러다닙니다. 이쪽에 저장이 있었던 거 맞지? 템을 주었으니 저장을 해야지. 아까 갔던 곳 다시 갑시다. 잠겼습니다. 아니, 여기 저장 있으면 뒤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 향료 줘요. 돈이 부족하시네요. 깎아줘요. 다음 살려라. 디펙트 할때 이틀 동안 했는데. 근데 20승선까지 뚫는 건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 아이씨, 잠깐만. 그왜 갑자기 술다스 얘기를. 월 끈질긴 투명이라군. 땅떡같이 생겨가지고. 항복하시지 마녀. 수녀원에서 사용한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을 건가, 수녀님? 항복하라고. 넌 존재할 가치가 없어. 말넘심. 내 가치는 교회에 서정할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 신앙심으로 이 땅을 괴롭혀왔지. 너희들의 잔인함 지긋지긋해.
우리의 행동이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한 번이라도 스스로 해보는 게 어때? 너희 교회는 이 세상에 설 자리도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부패한 신앙심. 어이.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런. 바닥 안 보인다. 잠시만요. 키가 좀 헷갈리는데. 야, 이거 왜 저거. 모션 다른 거 맞아, 저거? 모션이 어떻게 다르지? 아이, 저거. 저거 3타가 아니라 2탄가. 2타였네. 어렵진 않은데 높이어 가려면은 귀찮겠다. 2타 공격이랑 단타 공격이랑 타이밍이 다른데 구분하기가 힘드네. 대사 다 하셨니? 대사 다 했니? 네, 뭐 돌아가야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퍼펙트 해야 되니까 죽어야죠 일단. 아, 이거 퍼펙트 보상 만들어 놓은 거 맘에 안 들어. 씨, 제도전이라도 빠르게 해주든가. 일단 초반 보스라서 어렵진 않네. 아, 근데 퍼펙트는 또 얘기가 다르지. 그래픽이 모모도라가 더 좋은데.
저거 뭘 떨어뜨리는 거지, 맞으면? 아, 집중하자. 후딱 퍼펙트하고 끝내면 되지. 이거 빠른 제도선 없나? 저거 바닥장판은 카드가 또 안 되네. 네, 모모더라도 은근히 똥내 나긴 했는데 그래도 모모더라는 그래픽이 좋았어. 에이, 또 맞았네. 아, 조바심 내면 안 되는데. 침착하게 치고 빠지면서. 아, 왜 도트. 왜 안 픽셀 아트. 지들이 잘하는 거 하지. 아, 저거 어떻게 피해? 잠깐만. 아, 저거 바닥. 퍼펙트 때려칠까? 이거 지금은 퍼펙트 하기 안 어려울 텐데. 이거 퍼펙트 해야 엔딩이 바뀌려나? 아, 저거 어떻게, 아, 씨. 그냥 계속 붙어 있어야 되나? 우리 어떨랜가. 아, 저거 뭐 점프로 피하라는 건가? 잠깐만 점프해볼까?
점프였어? 아이씨. 저거 피하기 너무 빡센데. 그냥 앞으로 걷기만 해도 피해지는 것 같긴 해. 패턴이 너무 안 보인다. 아, 아이, 참. 아, 집중 안 된다. 배 아프다. 배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저거 어떻게 피해 대체. 너무 빨라. 그냥 점프를 수행하라 하는 게 나은가? 패턴 안 보이면 일단 점프? 아씨, 점프도 칼 타이밍이네. 저 패턴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데. 아예 비비면서 앞뒤로 구르기 할까? 근데 그게 훨씬 어려울 텐데. 장판 패턴만 아니면은 충분히 퍼펙트 하겠는데. 아, 더 때려야 되는데. 맞았네. 아니 저거 패턴 피하기 너무 어려운데. 유도도 있어가지고. 패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향료로 풀피 만들어도 안 될걸요? 피격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저거 근접해도 저렇게 근접 패턴으로 장판이 깔리네. 이게 아마 위치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동안 찌르기가 안 났던 거는 제 위치 때문일 겁니다. 밑으로 좀만 가면 세이브 있다고요? 확실히 빠르긴 한데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걔도 있는 게 어디야? 훨씬 빠르네. 암튼. 아, 퍼펙트.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근데 퍼펙트가 목적이면은 떼굴떼굴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뭐 아무튼 저건 가지도 안 되네. 제도 가드를 하는 건가요? 장판은 가드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건가? 아이, 어려운 애는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드지? 이게 이펙트에 좀 가려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거 이펙트 혹시 좀 투명하게 만들 수 없나? 투명하기도 안 되네. 밝기. 잠깐만, 나 지금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향료부터 일단 정리하자. 향료 다 쓰고 스러스 다 쓰고 하면 좀 낫겠지. 게임 이름은 트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맞아. 잠깐만. 아이템까지 저장 안 되는 것까지 끔찍하네. 차분하게 보자.
진정이 안 된다. 주로 11시 12시입니다. 카드만 해볼까? 이게 두 번째요. 1타 할 때도 있고 2타 할 때도 있네. 비겁한 놈. 아, 퍼펙트 하지 말까. 의지 꺾인다. 아, 확실히 어렵진 않은데. 퍼펙트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아니, 체장, 뭐야, 이게. 재도전이라도 빠르게 해주든가. 잘못 눌렀다. 가드랑 부르기랑 같은 키라서 잘못 눌렀어. 이 정도가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나 죽는다. 퍼펙트 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왜 퍼펙트 보상이 있을까요? 아이템을 줘요.
아씨. 난 가드하려고 했는데 얘가 굴렀어. 나는 가드를 했다. 외계인의 쓸데없이 퍼펙트 보상이 있는 걸까? 매기는 건가? 타이밍 되게 어렵네. 아, 노히트일 걸요? 노히트 아닌가? 태 먹어서 불피 되는 거면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태 먹어서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노히트 보상 없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게. 클라리스, 용서해줘. 클레어 몬트 획득.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퍼펙트 보상입니다. 만할 퍼펙트를 할 수 있으면 보상이 필요 없지 않을까? 기본 피해량 물리 공격력 곱하기 1.25. 사악한 마법에 더럽혀졌다. 다 배율식이구나. 그냥 상위 호환템을 주는 거네. 퍼펙트 보상 있는 거 맞죠? 수녀님 왜 크기를 택하신 건가요? 있는 거 맞지? 있다던데. 없는 거 아니지? 뻘짓한 거 아니지? 시리즈 전통이라면 전통이죠. 검을 다룰 줄 아시는군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방인. 성으로 가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당신은요? 수상해 보이는데.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장벽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어요. 마녀들만이 지나갈 수 있죠. 숨겨진 길이 있다고 해요. 제가 입구를 열어놨어요. 너 마녀 편이지? 마녀만 들어갈 수 있다면. 대성당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가까워요. 함께 찾아볼까요? 수상한데. 제 눈 대충 그린 거 봐. 엑스트라라고. 정원에서 만나. 소개도 안 했네요. 전 핀이에요.
안 알려줌. 알겠어요. 안 알려줌. 겁나 수상하게 생겼는데. 엘리베이터랑 가깝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장. 저 화장실 좀 갈게요. 배가 너무 아파. 일단 여기까지 하자.